하얏뚜바이입니다. 오늘은 1월 2일. 와, 미세먼지 깨있고. 여기는 어제부터 계속, 이틀 전부터 계속 시끄럽게 공사하고 있어요. 돈이 남아돌아서 다 쓰나봐요. 에이, 문제도 많아. 뿌옇습니다, 미세먼지가. 시하고 응가도 했어? 우리 아가들, 어구, 우리 도도, 시했어? 응가했어? 추워. 오늘은 꽤 춥네. 얼른 응가해, 콩이.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, 너무 뿌예. 저렇게 공사를 하느라고 시끄러워요, 며칠째. 진짜, 웬일인지 몰라요. 멀쩡한데도 다 뜯어 고치고 난리들이야. 작년에는 이 앞에 여기 길에다 그냥 돌다 멀쩡하게 다 파가지고, 갈아가지고 깔더니, 이제 저길 건너에다 또뭐 하는지. 대단해요. 여기 앞에 나무나 좀 가지치기 좀 해주지. 깨끗하게 이런 건안 해줘. 꼭 필요한 거라. 아이고, 이제 아침 겸 점심 겸 식사를 하고 올라왔어요.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. 오늘 또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, 왜들 그러는지. 무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아, 어쨌든 간에, 왜 자꾸 나라가 시끄러운지 모르겠어. 그죠? 에휴, 모르겠다. 와, 세상에.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뿌연 관계에서 우리 모두 지킬 자리는 싹 지키면서 가정을 열심히 다독거리면서 열심히 사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.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. 시끌시끌하네요. 동네도 시끌시끌, 나라도 시끌시끌. 세상이 왜 이래, 패스야. 세상이 왜 이러는 거야. 세계가 다 지금 온나라 때문에 미국이고 중국이고 어디고 다 그냥 막 그냥 사고 사건이, 크고 작은 사건이 너무 많고, 물 때문에, 눈 때문에, 또 아주 지진 때문에 난리들입니다. 참, 그거 보면은 말세가 오긴 오나 봐요. 여러분, 우리는 주어진 생명까지 끝까지 열심히, 고운 마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갑시다.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갈 때도 있겠지만, 될수 있으면 잘 살다 가는 게더 행복한 거 아닌가요? 참 불행하죠. 외국의 그 어린 아가들, 강 건너 아들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안타깝고, 옆에 있으면 밥이라도 주고 싶은 충동이 막 생겨요. 멀어서 그러지도 못하고, 그쵸? 아유, 여러분, 너무 말이 많으면 또 실수가 될 수가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좋은 새해 맞이하여 복들 많이 받으세요. 안녕, 사랑합니다. 얘네들 싹 들어가 버렸어. 도둑강! 어디 갔어? 어?
어디 갔어? 응가 했으면 응가 똥꼬 닦아야지. 이리 와. 콩이 이리 와. 안녕.